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. 오늘은 캐스팅과 샬로잉 그리고 오버 더 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립의 압력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동작들은 뭐 캐스팅이라든지 또 어퍼치는 오버 더 탑 그리고 뭐 이런 샬로잉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. 자, 이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손의 압력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일단 많은 분들이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손의 힘을 빼지 않고 다운스윙을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여기서 힘이 써지고 다운스윙 때 오버 더 탑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자, 이런 분들에게 제가 다운스윙을 할 때 오히려 손의 힘을 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게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오히려 다운스윙 때 이렇게 레깅도 만들어지고 안쪽으로 잘 들어오는 샬로잉까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면에서 보면 손의 힘을 빼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? 부드럽게 떨어지는. 자,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손의 압력은 임팩트 때 거의 100% 줄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클럽 헤드가 속도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손의 힘을 빼게 되면은 클럽은 내 손에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운스윙 할 때 손의 압력은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손의 다운스윙 때 손의 힘을 줌으로써 손목의 힘을 과도하게 써서 캐스팅이 나오고 측면에서 봤을 땐 오버 더 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느낌적으로 손의 힘을 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손의 힘을 빼면은 오히려 손목이 조금 부드럽게 쓰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일단 손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캐스팅이나 오버 더 탑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PGA 투어 선수들의 그립 프레셔에 대한 분석을 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 선수들도 다 다운스윙 때는 거의 그립 프레셔가 굉장히 낮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기서 오히려 힘을 주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버 더 탑이 나오고 캐스팅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운스윙 하실 때는 오히려 내가 손목의 힘을 아니 손에 그 이 그립을 잡은 압력을 최대한 약하게 만들면서 시작한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속도까지 죽이려고는 하지 마세요. 우리가 본능적으로 속도를 주게 되면은 그립에 압력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야 되는 게 그립의 압력과 손목의 힘을 분리시켜서 써야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손에 힘을 주는 순간 손목에도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즉 프로골퍼들은 손에 힘을 주더라도 손목은 부드럽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손에 힘을 주게 되면은 손목의 힘까지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캐스팅과 오버 더 탑이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운스윙 할 때는 이런 느낌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. 다운스윙 때는 손에 힘을 거의 빼주면서 시작한다. 이때 속도는 죽이지 않는다. 이 점만 기억하고 샷을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연습장에 가셔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연습해보세요. 다운스윙 할 때 손의 힘을 빼고 속도는 살린다. 다운스윙 때 손의 힘을 빼고 속도는 최대한 빠르게.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스윙도 훨씬 부드러워지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오버 더 탑이나 뭐 캐스팅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정우재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